아니라 낮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뭐며? 도든, 도든. 뭐며? 찾아보자요. 이거 아니고. 이거요. 토끼와 자라.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아프다. 바닥에서 요만큼이 입은 모든 머리 갈랐어요. 바닥에서 이사가 이리저리 숨을 써보아도 모두 헬이었어요. 바닥에서 동물이 금세 빠져버렸어요. 용왕님이 병이 치료를 하면 토끼 간이 필요합니다. 토끼는 그게 무엇이냐? 귀는 기고 몸은 털로 벗겨 있으며 꼬리는 짧고 눈은 빨간 육지 동물이죠. 용왕은 자라에게 동명했어요. 육지의 바다에서 드나들 수 없는 자라가 토끼의 간에 고여 울어라. 자라는 용왕에게 위해 육지로 다졌어요. 어디 가서 토끼를 찾는다? 이에 도착한 자라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토끼를 찾아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토끼를 찾았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토끼요? 맞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요? 자라는 토끼에게 살살 굴었어요. 용왕님께서 육지의 제일 동물을 만나고 싶다 하셨어. 음식도 많이 준비했고 선물이 있으니 같이 가보지 않겠소? 기분이 좋아진 토끼는 얼른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용구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모두 달려와 토끼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네. 요한께서 너무 아프셔서 자네 간에 먹어야 된다고 하네. 토끼는 그릇을 쓸었다는 걸 알았어요. 계시는 자라는 같으니 내가 쉽게 당할 줄 알고. 토끼는 대뜸 요한께 말했어요. 제 간이 필요하면 직접 말씀하셔야죠. 저는 간이 뺐다 놨다 할 수 있는 동물이라 어디를 갈때 집을 두고 다닌다고요. 용왕님이 자라에 후둥쳤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데려오다니. 그리고 토끼에게 많은 부분에 내어주며 말했어요. 토끼 상징 부탁하네. 간 좀 내어주겠나? 하는 수 없지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또 뒤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육지에 도착하자 자라가 말했어. 자 이제 여러 간을 내어줄게. 하지만 토끼는 자리에 콩 치워 말했어요. 바보 같은 자라야. 간을 빼앗다 놓다 하는 동물이 세상에서 어디 있느냐? 토끼는 보석을 가지고 깜죽깜죽 달려나왔어요. 그 뒤로 자라는 용구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다의 육지를 떠돌게 되었답니다. 동화 속 이야기. 지혜롭게 생각하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만 해도 토끼처럼 곰곰이 생각하면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당황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